읽어보신 분은 있으세요? 재밌던가요? 아니요, 안 읽었어요. 아, 안 읽어봤어요? 또 다른 분들은? 무지하게 재밌을 것 같죠? 예, 오늘 강의 듣고 나면 재밌게 됩니다. 사실은 남의 책으로 강의한다는 게 난 이렇게 힘든지 처음 알았어요. 뭐 내가 알고 있는 마케팅 그 안에 있는 얘기겠지 하고 의뢰를 받고 접속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남의 책은 나하고 생각도 다르고요. 구성도 다르고요. 그래서 한 세 번, 네 번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냥 여러 가지로 해서 처음에는 솔직히 재미없었습니다. 첫 번째 읽을 때. 그런데 이게 뭔가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그래도 의미 있게 썼고 또 이 쓰신 분이 사실은 기자입니다. 저널리스트라서. 나름대로 잘 썼을 텐데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를 모으고 두 번째 읽으니까 조금 더 재미가 나요. 세 번째 읽으니까 아 이런 재미가 숨어있네. 그래서 네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이 책이 재미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내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한번 듣고 나시면 이 책이 무지하게 재미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역사 전공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여요? 괜찮나요? 역사 전공이에요. 근데 마케팅을 지금 30년을 하고 있는데 역사도 똑같아요. 몇 년에 뭐가 일어났다는 사건만 보면 무지하게 재미없어요. 역사가. 그렇죠? 근데 그 사건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깨달으면 무지하게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나이키 이야기도 이 저자분이 쓴 그 내용은 처음부터의 역사, 지금까지의 역사를 11개 스토리로 엮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마다 그 스토리마다 얘기거리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역사책이 뜻이 아 이때 이거 했고 이때 이거 했고 이때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이때 이런 뭐 신발이 나왔고 그럼 무지하게 재미없어요. 근데 오늘 내가 의미를 빡빡 심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제 제가 오늘 수업은요 조금 그 토론을 조금 할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듣고 가지 마시고요.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조금씩 가질 겁니다. 그래서 입을 이제 많이 여실 준비를 하고요. 벌써부터 졸리시는 분도 계세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아는 만큼 보인다. 네, 나이키 이야기입니다. 나는 있습니다. 지금 두산그룹에서 뭐 오래 있었고요, 평생을. 특히 오리콤에서 사실 광고와 마케팅을 제대로 배웠고 두산동화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오리콤에서 따르면 항상 물어보는 게 그래서 네가 한 게 뭔데? 그래서 여러분 아시나요? 93년에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이것을 내가 직접 조사하고 전략안을 짰습니다. 카피는 또 딴 친구가 썼고 또 크리에이티브는 다른 친구가 했는데 그리고 지금은 1인 기업입니다. 따뜻한 마케팅을 혼자 운영을 하고요. 강의도 하고 그리고 마케팅 공화국에 있습니다. 특히 마케팅 공학에 들어오시면 따로 교육하는 게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여기 오신 혜연 씨도 지금 거기 출신이신데 또 들으러 왔네요. 예, 그래서 이 그림은 그 초등학교 출신 그 다니는 분 중에 만화가가 있어서 재밌게 그린다고 그렸는데 보니까 꼭 누구 닮게 그렸어요. 그죠? 나 닮게 그렸잖아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실 오늘은 내가 넥타이 딱 메고 와야 되는데 나이키 얘기를 하면서 넥타이 메고 오면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청바지에 좀 요란하게 입고 신발도 나이키를 골라 신고 그렇죠? 이 정도 준비는 해야 그죠? 제가 강의는 좀 열이 많아서 좀 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뭐라고 읽어요? 나이키. 얘는 뭐라고 읽어요? 이게 사실은 얘가 먼저가 아니고요. 얘가 먼저예요. 그죠? 얘가 뭐냐면 승리의 여신이고 이게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조각품입니다. 원래 니케예요. 근데 얘를 갖다가 나이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써놓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니케를 도둑질한 나이키가 됐어요. 근데 어느 게 더 유명해졌다고요? 나이키가 유명해졌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소위 바카스란 친구는 원래 뭔데요? 수레신인데 바카스 그래서 술 깨는 놈이 돼버렸어. 그죠? 이게 참 신기하죠. 갔다가 써서 더 유명해지면
또 좋은 겁니다. 이렇게 유명해져 버렸죠. 이 나이키가 1971년이죠. 바로 이 스워시 마크라고 하는 걸 쓴 게 1971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더 유명해질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서도 갖다가 써서 더 유명해지면 그리스 신화보다 내가 더 유명해진다. 이런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거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까요? 혹시? 있으실까요? 아마 연세들이 연세라고 부르긴 뭐하니까 이건 거가 81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다 81년쯤에 태어나신 분들이시죠? 많이 되셨으면 이제 70년대 뭐. 그래서 아마 어릴 때 봤거나 기껏 봐도 어떻게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대한민국에 나이키를 처음 들어온 광고입니다. 이게 1981년에 소위 그 월드컵 나오던 동양고무라는 회사 있죠. 지금도 있지만 거기서 그 풍영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나이키를 들여다가 팔기 시작을 해요. 원래 이제 그 나이키가 자기네 나라에서 안 만들죠. 기술 좋고 싼 데 가서 만들어서 전부 나이키 이름으로 팔잖아요. 우리나라 부산이 전부 나이키 제품을 전부 계약해서 팔던 만들어주던 그런 부산이었어요. 그걸 하던 데가 이제 풍영인데 거기서 이제 제대로 팔아먹자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1981년에 이게 오리콤에서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난 아니었어요. 네. 다른 분이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게 처음 광고가 뭐냐면 누가 나이키를 신는가 크게 옵니다. 그러면 대답을 뭐라고 그랬을까요? 누가 나이키를 신는가? 그럼 내가 신는다? 누가 신었기 때문에? 저 당시에 유명했던 칼 루이스. 이번에 뭐 대구 육상대회 와서 뭐 열심히 뛰고 반칙해서 뛰고 그런 애보다 더 유명했던 게 미국의 칼 루이스였어요. 그 다음에 테니스의 영웅, 맥켄루 이런 친구들이 다 신었던 게 나이키예요. 그러니까 누가 신는가? 그럼 칼 루이스가 신고 맥켄루가 신고 또 내가 신고. 이게 바로 아주 선풍을 일으키죠. 또 그 다음이 왜 나이키를 신는가? 이런 시리즈로 해서 완전히 폭발을 시켜요. 근데 저 시대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다 알다시피 1980년이 전두환이 들어섰죠.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완전히 이제 애들 두 발 자유화, 복장 자유화 시킵니다. 학생들. 그러니까 풀어주는 거죠. 그 바람에 이게 엄청나게 팔려요. 그 당시에 신발의 운동화가 1,500원이에요. 근데 얘는 얼마냐? 11,000원입니다. 한 켤레. 웃기죠? 그 당시에 내 기억에 내가 1980년에 직장생활 시작했거든요. 근데 첫 월급이 그 당시 좀 많이 받는 회사라 17만 5천 원이었어요. 보통 회사는 15만 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야 이게 뭐 이걸 11,000원 주고 사시면 거의 월급의 10%를 뚝 떼서 사는 거야. 근데 직장인도 아닌 애들이 겁도 없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이걸 사시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풍적으로 팔려요.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진 걸까요?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혹시 저 81년에 몇 학년? 5학년이었습니다. 5학년이요? 네. 그럼 사고 싶었겠네요, 나이키. 그렇죠. 엄마 막 졸르고 그냥. 졸르진 못했어요. 졸르진 못했어요? 네. 집안 분위기가 좀 엄숙한. 괜히 말 잘못하면 이제 쫓겨나는 막. 또 어쨌든 애들이 용돈을 아끼고 아껴서 이걸 하고 이걸 사기 위해서 엄마와 아빠 말을 갑자기 잘 듣기 시작한 그렇게 선풍을 일으킨 게 나이키 우리나라입니다. 거의 10배 가까운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었던 나이키. 왜 그랬을까? 한번 볼까요? 자, 볼까요? 우리 나이키 이야기는 이렇게 11개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 볼게요. 처음에는 영감을 불어넣다 시작으로부터 해서 이제 승리의 여신이 들어가고 저스트 두잇이라고 하는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광고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설의 많은, 특히 에어 조던이라고 하는 조던의 시대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대학 스포츠에 영향력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사고치는 친구들이 몇 있었죠. 예? 그리고 첨단 기술은 항상 나이키의 장기입니다. 그리고 업계의 모범이 되고 더 부자가 됐지만 부를 공유하고 또 결승선은 없다 계속 나갈 것이다 라는 식의 하나의 역사처럼 나이키의 흐름을 쭉 볼 수 있는, 너무나 우리에게는 사실 나이키는 쉽게 와 있고 편하게 와 있고 가깝게 와 있어요. 그런데 잘 모르잖아요, 역사를.
하나씩 한번부터 볼 겁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 스토리는 영감을 불어넣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한 발자국 더 나가고 한 번 더 연습해서 목표를 한 가지 더 이룩했다. 이건데요. 이게 누가 한 소리냐면 피터슨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그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1985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해가 무슨 해냐? 조던이 나이키하고 계약한 해가 1985년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 피터슨은 정말 어릴 때부터 갓난애부터 나이키를 신으면서 영감을 불어넣어줬어요. 그래서 이 피터슨이 나는 조던처럼 되고 싶고 또 무수히 많은 그 스포츠 영웅처럼 되고 싶어서 꿈을 키웠어요. 그런 결과 결국은 인기스타가 됐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뭔가 난 나이키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나이키가 결국은 나를 스포츠스타로 만들어준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네? 여기 있는 건 뭘까요? 뭐 같이 보이세요? 그렇죠. 에어조던 그 신발의 밑창입니다. 다양한 그 개발을 통해서 계속 바뀌어나가는 거죠. 개발하고 개발하고. 그건 뭐냐면 이 첫 장에서 보여주는 건 나이키가 왜 영감을 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바로 이런 기술에서부터 찾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조던과 계약한 85년부터 신발이 조던 1탄, 조던 2탄 그리고 매년 나오는 거죠. 23탄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는 23탄, 24탄 하기가 뭐하니까 이제는 2009 에어조던 이름을 바꿉니다. 아예 횟수를 붙여서 2010 에어조던 이렇게. 그러면서 혁신 제품으로 인해서 계속 나오는 게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죠. 설레게 만들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 밑에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보자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정말 야, 나 막 돈 모으고 모아서 이거 하나는 꼭 있었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걸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이걸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제품이나 브랜드. 여자분들은 예, 백의 대명사 먼똥 있을 거고요. 또 남자분들은 저는 요즘 애플. 아, 그렇죠. 맥북 에어 하나 가지고는 무지하게 좋을 거고요. 그러니까 환상이야, 환상. 또 자동차 하면 완전 포르쉐 하나 갖고 싶을 수도 있고요. 정말 내가 환상적으로 이것만을 꼭 가지겠다는 꿈, 그게 바로 열망을 주는 브랜드거든요. 그럼 열망 주는 브랜드가 어떻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미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어린이들이 나이키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 저거 하나 갖고 싶어. 그때까지 있었던 많은 운동화에 10배 가까운 돈을 주고서라도 저걸 사야 되겠어. 하나 딱 신고 가서 학교 가면 폼 딱 잡는 거고 애들이 와 소리하고 학교에서는 하도 사치조장이라고 신고 오지 마 할 정도로. 그럼 와서 갈아 신고 또 선생님 안 보면 또 벗었다가 아 보면 벗었다가 이랬던. 왜 그렇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주는 브랜드들은 어떻게 해서 영감을 줄 수가 있나요? 남자친구가 그 똥백 하나 주면 무지 좋겠죠? 하나 갖고 계세요? 아니요. 좋은 남자친구를 못 만났군요. 아니, 저 남편이 있어서. 그럼 남편이 그 정도도 안 해주면 어떻게 이렇게. 별로 그걸 가지.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남편은 꼭 그분이 영감을 주는 그분 아니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잘 녹화하고 있으니까 지금 갸우뚱한 거 다 나옵니다, 나중에. 이게 참 궁금하죠? 제가 이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그 브랜드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할 때 몇 개의 하이어라키를 갖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떤 브랜드가 좋은 브랜드냐 그러면 우리가 매출이 많은, 소위 시장 점유율이 많은 브랜드를 좋다고 생각해요. 마켓쉐어가 높으면 좋은 브랜드다. 매출이 많고. 그렇죠? 맞나요? 별로 아니죠? 아니죠? 그냥 좋아 보이긴 하지만 저렇게 가슴 뛰진 않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위 브레인쉐어라고 얘기합니다. 브레인쉐어는 뭐냐면 인지도예요. 예를 들면 어우 고급스러운 백 하면 루이 그리고 딱 나와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도 화장품 하면 아마 SK 뭐 2 딱 나오겠죠.
자동차 한번 탁 넘어 쉬게 하면 뭐 팍 나오겠죠? 그렇게 머릿속에 다 기억이 빵빵 튀어나오는 브랜드가 좋은 브랜드입니다. 그죠? 나쁜 브랜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운동화 하면 나이키 나오는 거죠. 첫 번째로 빵 터지는 거죠. 터져야 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인드 쉐어라고 그래요. 마인드 쉐어는 뭐라고 부르냐면 선호도입니다. 좋아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스포츠화는 그러면 무조건 나이키가 나와야 되고요. 또 가장 좋은 자동차는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브랜드가 빵 튀어나와야 돼요. 가장 좋은, 가장 좋아하는 거기에 터져 나와야 좋은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소위 하트 쉐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열망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 있으면 정말 좋고 이거 없으면 정말 갖고 싶어 미치겠고 막 속이 타고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남자 연예인 누구 만나고 싶으세요? 혹시 내가 한 명 불러다 드릴게요. 현빈. 걔는 안 돼. 군대 가서. 그 안 되는 애들을 더 찾아요. 그죠? 이런 게 열망도예요. 걔 한번 보면 원이 없겠다. 남자분들은 누굴 찾으세요? 소녀시대. 아, 소녀시대 중에 누구? 뭐 딱히 없어요. 아, 이건 가짜예요. 열망도가 되면 이렇게 소녀시대 중에 누구? 이건 아니죠. 딱 하면은 그냥 나와야지. 유나 나오든지 나 같으면 서현 나오든지 그랬으면 불러다 줄 텐데. 아, 이게 뭐냐면 하트 쉐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내 브랜드를 갖고 싶게 만들어야 되죠. 자, 볼까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갖고 싶게 만들려면 소위 브랜드 아이덴티티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리얼리티와 아이덴티티와 이미지가 세 개가 딱 맞아떨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혹시 뭘까요? 브랜드의 실체입니다. 내 브랜드는 고객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고 좋은 점은 뭐고 안 좋은 점은 뭐고 이게 리얼리티예요. 아이덴티티는 내가 고객들에게 내 브랜드는 이런 겁니다 하고 얘기하고 싶은 정체성. 그게 아이덴티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고객의 마음속에 남은 브랜드의 그림들, 모습들 그걸 이미지라고 그래요. 자, 이 세 개가 잘 맞아떨어져야지 되는데 여러분들 어느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으세요? 어느 게 제일 중요해요? 어느 게 제일 중요할까요? 시간 너무 오래 끌면 촬영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해답을 빨리 줘야 됩니다. 리얼리티가 제일 중요하죠? 아닌가요? 자, 현빈을 좋아하셨는데 현빈이 왜 좋으신가요? 잘생겨서요. 잘생긴 것만 갖고 좋아해요? 연기도 잘해요? 또 다른 건 없어요? 그럼 현빈의 이미지는 지금 연기도 잘하고 잘생겼고 그런 인기도 좋을 때 해병대 빡 들어가면서 남자다움도 딱 보여주고 그게 이미지입니다. 근데 현빈이 정말 우리 그 팬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자기의 아이덴티티는 뭐였을까요? 아, 멋진 남자 연예인이에요. 근데 어떤 멋진 남자? 어떤 멋진? 올바르고 도덕적이고 또 뭐였을까요? 뭐 남자답고. 남자답고 또 애국자고 또 뭐가 좋아요? 가기 전에 했던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것들 있잖아요. 그냥 응? 한땀 입고 나와서 그냥 사실 그게 어쩌면 그 드라마와 맞물리면서 해병대를 결정했던 것까지가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아이덴티티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리얼리티죠. 정말 현빈이 꾸며진 모습은 자기가 보여주는 아이덴티티를 가진다고 하지만 진짜 현빈이 자기가 좋아서 해병대 가고 정말 자기가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런 연기를 하고 그랬다면 정말 좋겠죠. 그게 열망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리얼리티는 그게 아니면서 꾸며진 것만 연기만 보여준 것만 아이덴티티만 그랬고 그게 받아들여서 이미지가 됐다면 과연 열망이 될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상 우리가 그 까먹고 있는 게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이미지 좋을까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리얼리티를 처음에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 실체 없이 한다는 건 다 들통나거든요. 다 들통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두 번째 넘어가 볼까요? 우리 나이키라는 친구는 과연 어떻게 해서 리얼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덴티티를 통일화시키면서 우리 많은 전 세계 고객들에게 확실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었을까? 그 얘기가 이제 한번 시작되는 거죠. 자, 우리 두 번째 장에 가면 잘 보세요. 항상 대중의 관심을 끌기 원해서 다양한 신발을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출발은 이렇게 돼요. 우리 육상 감독 빌 바우만, 그다음에 필 라이트, 이 양반은 공인 회계사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둘이 1964년에 만납니다. 500달러씩 내서 1000달러로 시작을 해요. 정말 애기죠, 그죠? 우리도 나이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어려운 일 아니에요. 500달러씩만 가지고 만나면 돼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엄청나게 육상이라는 거에 애착을 가지고 집념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개발에. 그래서 이 특히 그 빌 바우만 같은 사람 하여튼 뭐 어떻게 하면 기록을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뛸 수 있지? 자기의 집념과 열정을 그 신발에 갖고 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000달러로 블루 리본 스포츠라는 회사로 출발합니다. 근데 둘이는 완전히 기술자일 뿐이지 드디어 제프 존슨이 아주 다재다능한 멀티플레이어죠. 65년에 합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이 제품도 개발하면서 다양한 일들을 같이 펼쳐나가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제프 존슨이 밤에 꿈을 꾸는데 앞에서 보셨던 그 니케가 나타난 거예요. 왜 갑자기 공이 나타났을까? 이거 뭔가 나한테 암시를 주는 거야.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브랜드를 더 나이키라고 결정합니다. 신기하죠? 이게 무슨 뭐 꼭 영화 같아, 그죠? 그래서 71년에 이 나이키의 마크가 되는데 이 캐롤린 데이비슨이라는 여자가 만들죠. 그 당시에 대학원생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의뢰를 했는데 만들어달라 했는데 마감 일자는 다가오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림이. 그러다가 그 조각품 보면서 에이 그냥 이렇게 만들자 그러고 만들어 던져줬어요. 그리고 35달러 받았어요. 겨우. 지금은 나이키 브랜드의 자산, 브랜드값만 75억 달러래요. 와, 엄청나죠. 그럼 이 여자는 되게 손해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얼마나 착한 사람들인가 하면 83년까지 근무를 하고 뒤에 막대한 주식을 그 기여한 바에 따라서 선물로 줬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우리 같으면 안 줬을 거야. 그렇지? 이걸로 계약 끝난 거다 그럴 거야. 그죠? 네, 이렇게 줬대요. 자, 그런데 이 얼마나 그 제품에 대한 열정을 가졌는가 하면 이 두 사람이 그 여기서 나타나죠. 한번은 집에서 왜 그 집사람이 와플을 굽는 겁니다. 그럼 와플 잘 아시죠? 맛있죠? 근데 이게 딱 이렇게 격자무늬 간 거죠. 그걸 딱 보다가 어이, 여보, 나 그거 좀 줘봐. 그래놓고는 거기다가 고무를 딱 부어서 한번 찍어본 거야. 그랬더니 기가 막힌 거죠. 그 신발을 만든 게 뭐냐면 와플 스니커즈예요. 이름이 와플 트레이너 스니커즈. 이름도. 그러니까 아주 최고 인기를 우수하죠. 그때까지는 정말 밋밋했는데 색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게 터지면서 그 다음에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마크랜드라고 하는 이 그 유통의 아주 대부죠. 이 나이키를 해준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이키는 독창성과 혁신을 유명합니다. 끝내주게 품질 좋은 신발을 만들어서 이름 날리는 거 아니라고 그래요. 그럴까요? 과연? 독창성으로 이겼을까요? 제품으로 이겼을까요? 여러분들 왜 사세요? 나이키 신발 하나씩은 다 있죠? 여자분들은 없는 분들 많을 거예요. 뭐 별로, 그죠? 있어요? 왜 샀어요? 그냥 많이 신으니까. 남들이 신으니까? 네. 나한 사면 쪽팔려서요? 이왕 살 거면 더 그러니까 이왕 살 건데 왜 나이키냐고요? 디자인도 이렇게 묻고 들어가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뭐냐면 기왕 살 거면 나이키라는 자체가 나이키 브랜드 파워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요. 소비자들이
자기 마음속에 해답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가지고 있는데 표현을 못해요. 몰라요. 그래서 조사하는 사람들은, 나도 이제 오리콤에서 10년 리서치를 했는데 슬슬 긁어내야 됩니다. 소비자도 모르는 해답을. 그렇죠? 응? 한 번 더 물어볼까요? 그럼 그때 나이키도 있고 푸마도 있었을 거고 아디다도 있었을 거예요. 왜 푸마나 아디다스는 싫었어요? 그냥 그 나이키의 그 얄쌍한 그런 디자인이 여자들이 싫기도 하고. 아, 그렇죠. 얄쌍해서 샀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해답이에요. 근데 잘 들여다볼까요? 나이키 출발이 정말 재미났는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나이키는 도대체 뭘 팔고 있는 것일까? 나이키는 뭘 파는 걸까요? 신발을 팔았을까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나이키의 바람이, 이 격자무늬 와플 트레이너 스니커즈 하나가 그 다음에 나이키의 역사를 바꾸나요? 그렇다면 나이키는 도대체 뭘 팔았길래 지금 200억을, 지금 20조가 넘죠? 매출을 올리면서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등극할 수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뭘 팔았길래? 뭘 산 거예요, 도대체 나이키에서? 뭘 산 걸까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뭘 가져가려고 오셨어요? 나한테 뭘 사기 위해서 오셨어요? 혹시 나는 뭘 팔고 싶었을까요? 궁금하세요? 자, 우리 이 얘기를 해볼까요? 참 정말 우리가 기업에 다 다니고 또 시장에서 제품을 팔고 그걸로 우리가 월급을 받고 하는데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참 헷갈려해요. 이 시장이 뭐냐를 잘 볼까요? 시장이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원천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시장의 개념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큰일 나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케팅 근시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시장을 보는 법을 내가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참 여기 출발부터 이 두 사람은 신발을 판 게 아니었어요. 신발을 판 게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가면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미리한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마케팅 근시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시장을 들여다볼 때 내 관점에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시장의 정의는 고객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 고객 마음속에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존재가 있죠? 욕구라고 부르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장의 원천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어보드릴까요? 여러분, 마케팅 책을 딱 펴면 항상 나오는 사례가 이 쥐덫의 얘기가 나와요. 쥐덫의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한 미국의 회사가 쥐덫을 무지하게 잘 만듭니다. 막 기술에다가 막 소재, 막 대단한 걸 해서 만들었어요. 자, 이제 이 쥐덫으로 미국 시장의 쥐덫 시장을 내가 초토화시킨다. 다 장악한다. 내놨는데 한 달 뒤에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이런 기술이 없어요. 뭐 대단해요. 이건 뭐.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오지 않고 튼튼하고. 그런데 망했어요. 왜? 비싸서? 쥐약 때문에. 고장이 안 나서. 아, 쥐약 때문에. 쥐약 때문에 망했어요. 아, 쥐약 때문에. 이제 이해되죠?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쥐덫에서면 내 시장의 정의는 쥐덫 시장.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죠. 뭐라고 얘기해 맞았을까요? 쥐가 내 눈앞에 안 보이게 만드는 시장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쥐덫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눈에서 쥐가 안 보이게 만드는 욕구가 내 시장의 원천이에요. 단, 쥐덫은 도구였을 뿐이죠. 더 훌륭한 도구인 쥐약이 나오는 순간 망했어요. 시장을 들여다볼 때 어떻게 들여다보느냐가 무지하게 중요하죠. 여러분 다 아시고 너무나 많이 소개가 됐던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코닥 지금 망했죠, 거의. 거의 지금 뭐 박살 나가지고 뭐 코닥 지금 팔아먹느냐 안 먹느냐 이 130년 된
최고 기술의 광학 기술을 가진 코닥이 이 꼴이 됐습니다. 왜 그랬죠? 디카 때문에 망했죠? 그런데 다 아시죠? 디카 기술을 제일 처음 발견한 회사가 코닥입니다. 근데 코닥이 왜 자기가 그 좋은 기술을 발견하고 적용을 안 했을까요? 자기가 전 매출의 80%를 필름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디카를 하면 자기 필름 시장이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코닥도 그런 실수를 해. 내 시장은 필름 시장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렸죠. 그럼 뭐라고 정의를 했어야 될까요? 내 시장은? 사진. 그렇죠. 그 남편 이전에 그 첫사랑과의 추억을 계속 가져가고 싶은 어딘가 뒤집으면 나올 겁니다. 그 시장이 바로 내 시장이에요. 단 필름은 도구였을 뿐이죠. 도구였을 뿐이죠. 이게 뭐냐면 뭘 파느냐는 거예요. 내가 나는 필름을 파는 게 아니고 나는 쥐덫을 파는 게 아니죠. 그죠? 시장은요 고객 마음속의 욕구라는 걸 잘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바로 이 두 사람은 다행히도 저런 마케팅을 배운 적이 없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뭘 잘하냐면 둘이 스포츠화에 대한 열정이 지나쳐서 그 열정이 고객한테 먹히는 게 가요. 먹혀요. 이제 뒤에 가서 하나하나 더 지나가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 터지고 시작합니다. 드디어 세 번째 옵니다. 세 번째는 드디어 Just Do It이라고 하는 아주 폼나는 광고를 통해서 나이키가 전 세계를 향해서 포문을 엽니다. 이건 그 미국의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안 협회 Just Do It이 등록이 돼 있어요. 이건 나이키가 등록한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거 완전히 유물이야, 유물. 대단하죠?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도 어딘가 등록돼 있을 겁니다. 근데 잘 볼까요? 이 얘네들이 하죠. 나이키 이 두 창업자가 원래 광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광고가 무슨 쓸모가 있어? 광고 별로 안 좋아해? 완전히 상업주의에 무슨 뭐 그런 것처럼 생각한 거죠. 그런데 82년에 광고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디에 모든 걸 투입하냐면 프로 선수들 후원하고요. 또 대학교에 운동부들 많죠? 거기에 후원하는 거에 많은 예산을 다 주력을 해요. 그리고 근데 드디어 82년에 뭔가 우리도 해야 되지 않아? 그리고 광고를 터뜨립니다. 근데 이 82년이라고 하면 80년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광고를 통해서 드디어 나이키가 엄청 크게 됩니다. 그래서 80년대에 10억 달러 매출을 돌파해요. 이 10억 달러라는 거 1조가 넘죠. 1조 클럽에 들어가요. 드디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잘 보세요. 내가 꼭 얘기해 보고 싶은 게 과연 광고를 해야 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한다면 어느 시점에 하는 게 좋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돈이 없어 못하지 있으면 무조건 광고하고 싶으시죠? 그죠? 사장님이 돈 안 줘서 그렇지 광고하고 싶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광고하는 게 무조건 좋은가요? 그 어느 경우에 광고를 해야 가능한 거죠? 효과가 확 터지죠? 나는 광고회사에 있었지만 정말 광고회사는 광고를 많이 하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100% 맞는 얘기일까요? 아닌가요? 자, 그럼 왜 안 맞아요? 광고를 해야 장사를 하잖아요. 갑자기 꿀 먹은 벙어리가 되시면 저희 촬영하시는 분이 당황해요. 그렇죠? 되게 이상한 토론거리를 하나 가져왔어요. 정말 왜 나이키는 82년 이전에는 광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딴짓을 했을까? 근데 82년부터 광고를 터뜨리면서 급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과연 그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실 광고 자체보다 프로 선수나 대학 운동부에 대한 후원의 노력들이 나이키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해 주는 토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정성을 기반으로 하고 그다음에 광고를 터뜨렸을 때 아, 그게 저 나이키야. 아, 그게 그 나이키구나. 아, 걔가 쟤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고에 대한 호응이 무지하게 커지는 거예요. 드디어 88년에 가서 Just Do It이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광고가 시작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사실 우리는 신제품이 나오면 처음부터 광고로 승부를 걸려고 그러죠. 왜? 조급해서요. 근데 그 조급증이 광고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광고 100% 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안 믿죠. 안 믿어요. 광고는 어쨌든 상업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벽을 이만큼 쌓고 봅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광고로 승부를 겠다 그러면 단지 인지도는 빵 올릴 수 있겠지만 우리 이런 건 나왔다 알아줘 알았지 그 다음에 선호도나 신뢰도로 가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시간이 또 소요되죠. 근데 거기에 너무 길들여져 있으면 진짜 중요한 브랜드 정체성에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데 나이키는 그 창업자 두 분이 다행히도 광고에 먼저 힘을 쓴 게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진정성을 받아내는 거에서 출발을 해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먼저 가지고 고객을 많이 만나면서 알게 된 이 두 개가 딱 결합이 되면서 드디어 82년도 광고하고 드디어 88년에 Just Do It이라는 광고가 빵 터지면서 이건 폭발을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나도 마케팅을 많이 하면서도 느끼는 게요. 반드시 마케팅을 아는 분들이 마케팅을 잘하진 않아요. 확률은 높지만. 이 두 분은 사실 마케팅을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예. 그런데 훌륭하게 해낸 건 오히려 모르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Just Eat 광고가 지속적으로 계속 보여주는 건 뭐냐면 도전, 승리, 끝까지 해보는 거야. 절대 쓰러지지 말고 가고 또 가고 안 되는 일 없어. 그걸 계속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요.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지금 그 나이키가 가는 부분들이 스포츠가 하나의 생활 양식의 일면으로 떠올랐다. 그래서 광고할 필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질문했던 거에 대한 해답을 좀 드려야죠. 정말 광고가 어느 시점에 중요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광고의 기능에 대한 것에 대한 이해부터 들어가야 돼요. 광고는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 매스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게 광고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물고기 잡으러 나가죠. 배 타고 쫙 나가면 요새는 배마다 이 레이더가 다 있어서 물고기 떼가 가면 쫙 나타납니다. 그럼 쫓아가서 그물을 쫙 치죠. 그리고서 다 끌어올리죠. 이런 매스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게 광고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이키도 광고를 안 하고 끝까지 고집했다면 지금처럼 크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나이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제대로 고객에게 이미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었던 거에는 광고 이전에 많은 노력들이 진정성을 통해서 인정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면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광고는 분명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매스 시대에 매스 마케팅을 해야 된다면 광고는 필요 불가결해 꼭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시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광고로 승부를 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너무 성급할 수도 있다. 오히려 고객의 마음을 제대로 얻은 이후에 광고로 터졌을 때 나오는 효과는 우리 나이키에서 보는 사례처럼 더 폭발할 수도 있다. 그게 뭐냐면 바탕이 되는 부분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게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개념이죠. 정말요. 네. 특히 보세요. 아마 SNS 부분에도 요새 많이 있겠지만 SS 활용 상위회사 7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잘하고 있다는데 이 속에 들어갔죠. 아마 나이키의 그 사례들은 아마 여러분 모바일 세미나 같은 데 가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속에서 그냥 들이대면 모든 게 다 나오죠. 그죠? 그 나이키 어플리케이션 갖고 들이대면 모든 게 다 보이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그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적인 측면에서 나이키는 소비자 생활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꼭 스포츠뿐이 아니라 더 넘어가서 그런 얘기들을 풀어가죠. 자, 네 번째 스토리는 전설로 들어갑니다. 자, 이거 보세요. 당신께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큰 실수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의 얘기가 있냐면 조던이 고등학교 때 학교 농구 대표팀에서 탈락을 시키게 됩니다. 되게 기분 나빴겠죠. 그런데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서 8384 대학 선수가 되고 84에 드디어 대학을 다 안 나오고 불수에 입단해서 이렇게 대단한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85년 계약에서 드디어 에어 조던이라는 시대가 시작됐어요. 대단하죠.
결국 가능성의 한계를 넘어선 운동으로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많은 밑창들의 이야기들이 전부 에어조던 1탄부터 23탄까지 나오고요. 또 2009 에어조던, 2010 에어조던이 나오는 이 역사가 돼요. 어떻게 보면 조던이라고 하는 놈을 잘 건져가지고 나이키는 같이 큰 겁니다. 근데 보는 눈이 있었던 게 사실 그 대단치 않았대요. 뭐 대학 선수는 됐지만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대요. 근데 나이키는 싹수를 본 거죠. 기가 막히게 한 거죠. 자, 그리고 한 번 이 전설이라는 이야기에서 25년간 브랜드를 지탱한 제품의 중심은 신발이었답니다. 조던 브랜드가 1999년부터 교육 후원 사업을 합니다. 근데 이건 마이클 조던 자체가 이런 생각을 갖대요. 교육이 학생 개개인의 실력을 기르고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게 돕는 기회이자 그 노력 가치를 알려주는 열쇠라는 나의 굳은 신념에서 교육 후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런 거죠. 대단하죠? 자, 한번 우리 얘기할 거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25년간 신발에 치중을 했답니다. 나이키는 물론 의류도 나오고 여러 스포츠 용품도 나와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25년간 나이키 브랜드를 지탱해온 곳이 신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의하세요? 그러면 그게 맞는 걸까요? 왜 신발에 주력을 해요? 신발보다 다른 걸 더 팔아도 많이 팔 수 있을 텐데. 아닐까요? 아닌가요? 그럼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혹시 그 캐주얼 웨어에서 우리 진 웨어를 들여다보면 진 웨어의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리바이스다. 어디에 있을까요? 청바지에 있죠. 거기도 물론 티셔츠, 자켓, 온갖 거 다 만드는데 청바지에 중심을 둬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하나? 왜 그렇게 할까요? 아, 우리는 이렇게 용품도 많고 아, 옷도 많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결국은 신발이 이미지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또 리바이스에서는 다른 것도 되게 많은데 청바지로 승부를 걸어요. 그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했던 거라서 그런가요? 응? 처음부터 신발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생각. 주력 상품이 있어야 되니까. 주력 상품이 있어야 되니까. 또? 이게 예전에 내가 우리 그 내 위에 이제 우리 쿰에서 위에 분한테 배운 게 나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야, 그때 이제 임대리 때. 야, 임대리에서. 예, 그랬더니. 야, 왜 저 청바지 회사에서 청바지만 얘기하는 줄 아냐? 그러더라고요. 아, 청바지 만드니까 청바지 얘기하죠? 그랬더니. 거기 뭐 자켓은 안 나와? 티셔츠는 안 나와? 어, 다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왜 청바지만 얘기하냐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청바지를 잘 만들면 다른 건 잘 만들 거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억셉트 한다는 거예요. 그 제품 전체의 중심에 청바지가 있다는 거예요. 청바지가. 그래서 너무 쉬운 답변인데 내가 그걸 몰랐을까 봐 이런 얘기하나? 근데 보면 가장 쉬운 것이 기본이죠. 이도 보면 신발을 잘 만들면 다른 건 의뢰이 좋을 것이라고 하는 이미지의 확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포지셔닝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키는 신발이 훌륭한 회사 이렇게 해서 스포츠의 대명사가 되죠. 예를 들면 우리 필라 그러면 뭐 생각나세요? 신발보다 딴 게 생각나시죠? 필라 하면. 그죠? 옷이 생각나죠? 그러면 필라는 영원히 스포츠의 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 필라는요. 패션 스포츠는 될 수 있지 몰라도 아주 스포츠의 기본이 되는 브랜드는 절대 못 됩니다. 왜? 필라 했을 때 연상되는 게 의류고 이런 것이 되면 절대 안 되죠. 왜냐면 신발이라고 하는 게 스포츠의 기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 신발의 중심을 두고 모든 R&D의 부분들이 신발에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죠. 그건 바로 신발이 스포츠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진웨어도 마찬가지죠. 청바지가 일단 잘 되면 위에 다 좋을 것이라고 받아들여요. 그죠? 청바지가 이렇게 받아들이죠. 자, 이 전설에서 또 재미난 게 하나 있는데 이 조던의 아들도 농구를 했어요. 그 마커스라는 친구가 했는데 이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에서 농구를 했는데 저 대학에
후원하는 데가 어디냐면 아디다스입니다. 근데 얘가 시합에 나가면서 나에겐 의미 있는 거라서 하얀 에어조던을 신겠습니다. 대신 다른 건 내가 계약되어 있으니 아디다스 걸 입겠다. 신발만을 양보 못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아디다스가 이 학교를 포기해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학교는 아디다스하고 계약해서 모든 걸 다 후원받는데 지가 뭐 잘났다고 나는 이거 신어야 되겠다고 고집을 해서 결국은 아디다스가 그 대학의 후원을 끊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다? 못했다? 지 아버지 닮아 고집이다? 어? 아디다스가 끊었으면 나이키가 또 있겠죠. 아, 그래요? 아유, 아주 긍정적이네요. 그건 책에 안 나와요. 난 그걸 보려고 찾아봤는데 결국 도와줬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그 나이키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스토리로 엮어져서 전설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가는 곳마다 손대는 곳마다 전설을 만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스토리텔링이라는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이 전설을 만들어서 점점점 이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높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이야기도 아마 무지하게 만들어냈을 거예요. 이 얘기한 친구가 뭐 조던밖에 없었겠어요. 그죠? 다. 근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뭐 이런 것부터 그죠? 또 특히 교육 후원 사업을 하면서 조던이 정말 이 생각을 가졌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 리얼리티는 모르겠지만 나이키 회사에서 야 이거 만들자 그럼 네가 그런 걸로 하자 그럴 수도 있지만 전설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손대는 곳마다 전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나이키가 있는 곳엔 얘기거리가 있고 이게 신화처럼 전설로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가 있는 곳엔 전설이 있어요. 그죠? 항상 있어요. 잘 만들어 가고요. 5장으로 넘어가면 대학 스포츠의 전례를 남깁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객이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원래 대학이 갑이고 스포츠 회사는 을이 돼야 되는데 누가 갑이 됐다고요? 나이키가 갑이 돼버렸어요. 여기 지금 엄청나게 그 운동부가 많은 데입니다. 30개 넘는 운동부가 있대요. 이게 오하이오 주립대. 여기 최첨단 소재지 이거 다 지원해 줍니다. 그냥 돈 주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걸 빡 줘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살금살금 먹어 들어갑니다. 먹어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운동선수의 능력을 높인 데 주력했다라고 하는 이 탁월성과 성실함이 나이키가 인정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대학에서 주객이 전도된 그런 나이키가 갑으로 등극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들어가요. 자, 볼까요? 자,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정말.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주객이 전도되게 만들었던 나이키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보십시오. 돈 제일 많이 쓰는 S그룹은 계속 삐리삐리 돼요. 그죠? 그런가 하면 어디는 또 큰 소리 치면서 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왜 대학의 많은 운동부의 영향력을 나이키가 장악할 수 있었을까? 지금 국내에서도 보면 웬만한 팀들은 다 나이키를 갖고 싶어하고 입고 싶어하고 후원 받고 싶어하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건 여기서 나타난 재미난 이야기들은 돈만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돈으로 승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최첨단 소재를 오히려 저기에 주면서 나이키는 검증을 합니다. 이게 먹히나 안 먹히나. 그런데 그걸 입은 이 대학의 선수들은 정말 더 잘해요. 심지어는 오하이오 주립대 이런 프로컴백우류라고 하는 미식축구의 그 용품인데 훨씬 가볍고 좋대요. 그래가지고 경쟁대학과 시합을 했는데 5연승하니까 5년 내리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밖에요. 역시 나이키의 것을 입고 가지고 하니까 잘 되더라는 게 들어가죠. 돈만 후원했다면 절대 충성도는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면 스스로가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거에 그대로 들어가죠. 이게 참 나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후원할 때 돈만 후원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돈만 주고 말면은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죠? 나이키는 안 그랬거든요. 돈을 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영향력을 발휘하는 큰 힘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뒤에 한번 다시 또 볼까요? 우리가 CSR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그때 또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이제 드디어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역사에. 타이거 우즈 자동차 그냥 나무 들이받고 그저 마누라한테 골프채 두들겨 맞고 그랬죠. 자식 나쁜 짓 해가지고. 2007년에 마이클 빅이라는 친구가 이 투견대회를 사설로 해가지고 돈을 봅니다. 근데 이게 투견대회라는 게 개가 죽는 거잖아요. 그 동물 애호가한테 박살이 나고 막 엄청난 그 시달리죠. 막 나쁜 짓 한 거죠. 세네랄 윌리엄스는 이 또 테니스 시합에서 이 공이 밖에 나갔냐 안 나갔냐 가지고 심판한테 막 욕설하고 대들고 막 폭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나이키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거예요. 다 아시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이키는 타이거 우즈와 그의 가족을 후원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변함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아, 바람핀 놈을 감싸 안겠다는 거야. 네? 감싸 안겠다는 거예요. 그, 저, 우주도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나이키와 공이 좋았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감싸 이거 살 겁니다. 우주는 평생 나이키에 또 감사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잘 볼까요? 왜 그랬느냐 하는 걸 이 기자의 시각에서 이런 세 가지를 얘기를 하네요. 하나는, 왜 의리를 지켰느냐? 정말 투자를 무지하게 많이 했잖아요. 그죠? 85년부터 얼마야? 엄청난 투자가 물리적인, 금전적인 투자도 있지만 정신적인 투자들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 나이키는 결국 스포츠입니다. 궁극적인 핵심은 스포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스타를 버릴 수 없었다는 게 엄청 컸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 우주 같은 친구를 또 데려오겠어요. 그렇죠? 못 데려와요. 두 번째,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동반자야. 나는 우리 선수를 안 버린다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많은 시민들 앞에, 국민들 앞에, 팬들 앞에.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는 just do it 정신을 보여준 친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버려요. 그냥 끝까지 붙잡고 있죠. 네, 퇴출 안 시켰어요. 자, 볼까요? 참 재밌습니다. 이 타이거 우즈가 모델을 한 회사가 참 많은데 지켜준 친구들은 나이키, 태그호, 여기 시계입니다. 뷰익 자동차, 아멕스 카드. 그런가 하면 퇴출시킨 데는 엑센처라고 하는 이 어떤 컨설팅하는 회사예요. 그 다음에 질레트 면도기, AT&T 통신회사죠. 얘들은 퇴출시켰어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자, 지킬래요? 버릴래요? 자, 여러분들이 나이키의 사장입니다. 근데 분명히 알잖아요. 타이거 우즈. 응? 사건 너무 다 잘 알죠? 퇴출시킨다, 지킨다. 자, 한번 손 들어볼게요. 퇴출시킨다. 지킨다. 내가 이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출시킨다는 게 많은 이건 한국적인 정서야. 그죠? 확실히 미국 애들은 뭐 바람 정도 핀 거 아무것도 아닌가 봐, 그죠? 아니에요? 이게 보면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득과 실의 저울질이 많이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들고요. 그게 결국은 이런 회사들이 결국엔 득과 실을 무지하게 따지는 거죠. 따진 거죠. 따진 거죠.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마이클 빅은 어쩔 수 없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지은 죄가 너무나 저 이 투견장 만들어서 개끼리 시합 시켜서 개가 죽어나가고 거기서 이익 취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좀 나쁜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퇴출당했고요. 그 다음에도 슬그머니 나이키가 욕심이 나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동물애호 협회에서 워낙 난리치니까 없던 일로 해버려서 결국 퇴출됐어요. 얘는 그냥 데려갔어요. 예. 근데 한번 잘 생각해볼까요? 우리는 정말 마음씨 오신 분들이 있고 그래도 안 된다는 분들이 있고 우리의 사례를 한번 잘 들여다볼까요? 강호동은 광고에서 퇴출된 데가 있나요? 저희 퇴출했어요. 아, 그거 퇴출했어요? 저희 이번에 딱 이런 사례였는데 저희 광고 중에 코베아라고 캠핑 브랜드가 있거든요. 미수군이랑 동반 일했는데 아, 코베아? 네. 등산용품? 네. 그건 1박 2일 퇴출이니까 같이 가는 거죠. 뭐. 아, 그래요? 사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한 달 정도는 가는 게 더 좋은 효과들이 날 것 같다라고 설득을 했었는데 방법적 고민을 한 끝에 결국은 내렸어요. 방법을. 10월에 보니까 명의 제약은 계속 틀더라고요. 그렇죠. 네. 대부분의 많은 데는 강호동을 끌고 갑니다. 제가 알기로도. 근데 거긴 좀 특이하네요. 역시 1박 2일의 영향이 어차피 1박 2일 안 넣을 거면 필요 없다. 이렇게 뺀지 모르겠네요. 그죠? 그래요. 여러분들 같으면요. 여러분들 회사에 강호동이 모델로 있었다. 그러면 퇴출한다. 안 한다. 인간적으로 좋았나 보네요. 난 이거 준비하면서 또 하나 가졌던 의문이 있어요. 왜 유승범은 죽어도 안 되고 박지범은 왜 돌아와도 되고? 그러니까. 아 그래? 재밌잖아. 유승범은 영원히 못 돌아오는데 재범인 들어와서 지금 춤추고 나오고 그러죠. 용하이도 나오고 자식이. 이상하잖아요. 승범이 팬이셨군요. 아닌데도 왜 승범인 안 되고 왜 재범인 되고. 그거 왜 그렇죠? 나는 이 책을 보면서 처음엔 재미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문제의식 없이 보니까 재미없었어요. 근데 강의는 해야 되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순간 하나하나가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제 광고를 하거나 모델을 하는 기본적인 원리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학습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러닝 시오리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게 그 파블로브라고 하는 분이 그 개를 데리고 실험을 하면서 만들어낸 고전적 조건화 이론이에요. 자, 뭐냐면 개한테 고기를 딱 주니까 개는 침을 흘립니다. 그렇죠? 이건 무조건이죠. 개로 태어난 이상 고기를 주면 무조건 침 흘리게 돼 있어요. 사람도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극에 무조건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파블로브가 뭘 하나 하면요. 종을 땡땡 쳤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주면서 종을 쳤어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세뇌를 시킨 거죠. 여러 번. 그랬더니 그 다음에 종만 땡땡 쳤는데도 고기를 주는 줄 알고 침을 흘려요. 처음에는 의미 없던 중립 자극이 이 고기와 계속 맞물려서 연관을 시켜줬더니 조건 자극의 조건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광고가 고객에 대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학습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전 세계에 1등을 하는 선수들을 다 모아놓으면 우리가 정말 와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대단하잖아요. 뭐 보니까 연하까지 그냥 나이키가 딱 데려갔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대단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 나이키가 딱 있었죠. 그죠? 딱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1등을 끌고 가니까 나이키만 보면 1등이 다 연상되는 거죠. 그래서 와 소리가 나는 게 학습이에요. 그죠? 또 볼까요? 그죠? 뽀뽀하면 되게 기분이 흐뭇해요. 그죠?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런 브랜드가 탁 들어가죠. 그죠? 예? 예, 많이 하시나 봐요. 벌써 흐뭇하셔요. 여기에 특히나 비니하고 미나하고 탁 뽑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데 얘가 꼽히니까 우리가 편의점에서 커피 먹으러 딱 갔을 때 그걸 보면 연상되면서 그걸 집을 수밖에 없는 게 조건화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좋은 것들만 나와 연관이 돼주면 계속 고객들은 날 보면서 좋은 게 연상돼서 사게 되죠. 친밀감 갖고 수호하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강화된다 그래요. 조건 자체가. 그런데 강화된 게 여기에 사건이 하나 터져서 안 좋은 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소거되는 거죠. 이 좋았던 게 우주가 사고 쳤다. 그러면 우주를 딱 날 보는 순간 우주가 떠오르면서 저 바람 핀 놈 이러면서 이게 깨져버리죠. 좋게 만들었던 이게 깨지는 걸 소거된다 그래요. Extinction. 자, 이 개념을 잘 들여다보시면 과연 내가 지금 쓴 모델이 소거될 정도로 심각한 일이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이키는 이런 이유로 타이거 우즈가 바람을 폈지만 바람 핀 건 정말 남자들 이해하죠? 이해하신대. 정말 지극한 스트레스에 빠지면 풀 데가 없어요. 특히 우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촬영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는 더 못하겠고. 어쨌든 그래서 타이거 우즈는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타이거 우즈 보면서 그래도 나이키에 먹칠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얘는 안 되는 거고요. 얘는 그 열정에 의해서 테니스를 치다가 정말 잘못 본 그 심판에 대해서 그 잘못 본 건지 자기가 흥분한 건지 좀 폭소를 했지만 테니스장에서 늘상 있을 수 있잖아. 그죠? 막 열받을 때는 우승이 앞에 있는데 한 점에 그럼 봐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소고될 정도의 나쁜 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강호동이가 정말 초등 대처를 잘했죠. 사실은 그래서 딱 물러나고 다 내고 고의가 아니었고 어찌 됐건 예. 그렇다면 그냥 끌고 가는 것도 저건 크게 이때까지 해왔던 게 영향이 안 된다라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영향이 되면 빨리 내려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재범이는 그 좀 그때 미국에 갈 때도 많은 분들이 아이고 뭐 이런 것까지 어릴 때 그냥 써놓은 걸 다 들춰내가지고 그럴 정도는 아니었잖아라고 봐줬어요. 그러니까 들어와도 되죠. 근데 순범이는 다 큰 놈이 나는 꼭 군대 갈 겁니다 얘기한 게 안 가고 도망가니까 죽어도 못 들어오는 거야. 그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그 판단인 거죠. 나 더 써도 되느냐 아니냐 이게 없어지느냐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들여다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나이키는 스포츠라고 하는 기본에서 이 두 선수를 지켜갑니다. 그게 앞으로도 더 강하게 남을 것이고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영웅을 바라죠. 그죠? 그리고 언젠가 영웅이 돌아와 주길 바라요. 그죠? 항상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강호동이 빨리 오면 좋겠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네. 심각하셔. 어쨌든 그런 영웅에 대한 심리들이 어쨌든 기다리고 있거든요. 특히 스포츠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타 나이키는 의리도 의리지만 상당히 잘 적응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미난 걸 얘기합니다.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래요. 근데 끊임없이 나이키는요, 첨단 기술을 가지고 끌고 나갑니다. 이 기자가 보기에도요, 나이키가 거의 병적일 정도로 첨단 기술을 애착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R&D에. 그게 너무 신기하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찾아낸 게 뭐냐면, 아, 나이키는 소비자 운동선수라고 하는 컨슈머 애슬릿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졌구나를 발견해내요. 뭐냐면 나이키의 고객들은 그냥 고객이 아니라 운동선수의 DNA를 추구하는 고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이겨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그냥 끝까지 해서 뭔가 돼야 환희를 느끼고 그걸 위해서 그냥 땀 빨리 흘리고 고생스러워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작용이 뭐냐면 기술 개발이라는 거예요. 나이키는 이 개념을 떠날 수가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자기네 사업의 기반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첨단 기술. 여기 보세요. 뭐 축구화도요. 발가락 다섯 개가 따로 논대네요. 그게 맞춰서 발동 구조를 만들고 또 이 그 소재 자체가 또 형상 기억으로 딱 돌아와야 되고 또 미세 돌기가 공을 차면 또 제대로 딱 날아가는 그거 뭐 밑창 보강 이런 걸 다 했대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이건 또 환경에 대해서 드디어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신발끈, 신발 상자 이것도 전부 재활용하는 걸로 하죠. 폐품 갖다가 만들어서 써요. 그리고 또 콘시더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환경 친화의 또 혁신 기술, 에어로그래피 뭐 하여튼 이런 거 있답니다. 읽어보세요.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하는데 심지어는 봐요. 나이키는 제품을 만들 때 기능에 주안점을 두면서도 거기에 멋진 디자인을 결합해 한계를 넘어섰대요. 성능만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술 측면까지 생각한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계를 넘어서 pushing the envelope라는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일해왔던 그 회사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보세요. 선수들 옷 디자인까지 신경을 써서 색깔부터 다 맞춰줍니다. 그냥 못 나가요. 세레나 윌리엄스 입고 나오는 그 길이까지 다 지어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 맞게끔. 이게 보면 참 완벽주의예요. 그죠? 완벽주의.
자, 그런데 우리 하나 질문 던져볼까요? 저런 계속적인 기술 개발이 물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계속해서 하는 게. 왜 기업들은 저런 기술 개발이나 제품 개발을 계속하면서 해나가야만 되는 걸까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스테이 영입니다. 브랜드가요, 늙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브랜드 자체가 계속 젊음을 유지하지 않으면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그 사람도 안 늙으려면요, 운동해야 되고 또 뭐 영양제도 맞아야 되고 아니면 뜯어 고쳐야 되고 막 그러는 거죠. 그죠? 회춘해야 되는 거죠. 기업도 똑같이 자기 브랜드가 젊음으로 남지 않으면 언젠가 죽는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새로운 제품을 계속 내놓는 거예요. 계속 내놔요. 우리나라에서도 잘 보세요. 소나타라는 자동차가 내가 볼 때는 아주 성공적인 제품입니다. 소나타도 거의 30년째 돼가죠? 근데 소나타 나이가 늙었어요? 젊었어요? 젊죠? 30년 된 브랜드인데 젊어요. 왜? 계속해서 소나타는 뭐 1, 2, 3, 4에서 뭐 해서 뭐 하여튼 이름 바꿔 가면서 계속 새로움을 주면서 젊은 성형을 해왔잖아요. 그죠? 그래 젊어서요. 많은 제품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요.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코카콜라 바뀐 게 있나요? 코카콜라 지금 몇 년 됐나요? 그게 바뀐 게 있나요? 제품이? 그런데 코카콜라 하면 젊죠? 왜 젊가요? 그거는? 코카콜라는 왜 젊어요? 제품을 계속 만들어내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계속 만들어내고 내 자식 만들고 또 자식만 또 만들면 이게 점점점 새로움에 대한 유니스가 젊음을 유지하는데 코카콜라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요? 광고를 계속해서. 광고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광고를 젊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코카콜라의 광고는요 보면 계속 젊어요. 그죠? 절대 유명 모델 안 쓰잖아요. 잘. 오히려 유명 모델의 이미지가 코카콜라에 접합되는 걸 싫어합니다. 계속 신선한 모델의 신선한 광고로 코카콜라는 제품의 변화가 없지만 이미지에서의 변화를 계속 추구해 줍니다. 그게 젊게 남아요. 이게 참 재미있죠. 그래서 나이키는 어쨌든 저런 방식을 통해서 계속 젊게 남습니다. 젊게 남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을 던져봐요, 저는. 정말 기능이냐, 디자인이냐? 여기는 정말 애매모호하게 했어요. 그죠? 기능에 주안점을 두면서도 멋진 디자인을 결합해? 이랬는데, 정말 따져보죠. 나이키의 승부처는 기능입니까? 디자인입니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실 이 책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과연 기능 중심으로 해서 내놓을 것이냐? 기능은 좀 포기하더라도 디자인을 먼저 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사실 이렇게 던지면서 책을 보셔야 됩니다. 이 책은 내가 질문 던지고 해답을 찾아내면서 봐야만 재밌어요. 정말. 예, 재밌어요. 어떨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능과 디자인이 따로 놀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제품의 리얼리티는 기능에서부터 옵니다. 틀림없이. 아무리 지금 현대가 기능 중심이 아니라 디자인 중심이고 이성적이 아니라 감각적이고 감성적으로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변치 않는 건 기능이라는 게 뒷받침 안 된 제품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가지고 이걸 살까 저걸 살까 할 때 이걸 살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멋있어서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논리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너 왜 그거 샀어? 그러면 얘기해야 되는 명분이 없이는 절대 돈을 안 쓰게 돼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걸 묻어놓고 모르는 거죠. 그게 뭐냐면 기능이라고 하는 자체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답이 어떻게 오는가면 디자인은 그 기능을 가장 멋있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이 앞서냐 기능이 앞서냐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개는 오묘하게 결합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이요 그냥 멋있다가 아닙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기능이 디자인에서 그대로 표출된 디자인이 가장 멋있는 거예요. 가장 멋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 되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좋은 거죠. 예. 이게 좋은 이유는요. 기능이 훌륭하지만 그 기능이 디자인에서 그대로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혹은 그런 얘기 많아요. 디자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만들어놓고 이 안에 다 모든 기능을 쑤셔넣어. 그렇게 해서 만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천만에요. 큰일 납니다. 내가 가진 생각은 기능이 먼저고요. 그래야만 고객에게 우리가 이런 다른 차별화된 기능을 가졌으니까 이게 다르지요. 독특하지요. 가치가 있죠. 라고 설득이 돼야 되고요. 그걸 기 디자인에서 표현할 때 멋있게 그게 상상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어려운 거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림 그려서 멋있는 모양 만들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표현해야 되는 기능을 가장 멋있게 나타내야 돼야만 그게 진짜 디자인이거든요. 그게 해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키는 정말 기능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이런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디자인에서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어는요. 옆에 보이잖아요. 그죠? 구멍이 뚫었고 에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딱 보면 아 저건 뭐야라고 하는 기능이 멋있게 보입니다. 멋있게 나타나요. 네. 그게 바로 해답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돈도 잘 벌고 큰 기업이 되고 대표 기업이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모범이 됩니다. CEO인 마크 파커가 우리 경쟁을 이기고 더 나아지는 것보다 승리하길 원한답니다. 훌륭한 기업 시민이라고 하는 코퍼레이트 시티즌의 개념을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자기의 제품 공급망을 다 잘 관리해주고요. 세계의 환경을 생각하고 스포츠를 널리 전파하고 실용화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힘을 써요. 여러분 특히 그 공급망 관리는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SCM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지금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밸류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저 부분이 잘하면 정말 잘 돌아가는데 잘못하면 도요다 리콜 되듯이 큰일 나는 거죠. 저 얘기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가치라는 게 항상 제일 중요하잖아요. 고객한테 가장 가치 있는 제품을 가치 있게 주고 싶어요. 그게 목표예요. 그러면 나만 잘하면 되느냐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스크림 좋아하시죠? 네. 근데 많이 먹으면 안 되죠? 네, 어쨌든 좋아하세요. 나만 잘 만들면 가장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드시나요? 내가 내 공장에서만 잘 만들면? 아니죠. 뭐가 좋아야 돼요? 원유가 좋아야죠. 그죠? 재료들 원유가 좋아야 돼요. 특히. 그럼 원유가 좋으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젖소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럼 젖소가 좋은 원유를 뽑아내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먹는 게 좋아야 되잖아요. 그럼 사료가 좋으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풀이 좋아야 돼. 그죠? 비료 맞게 농약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잘 만들기만 한다고 드시는 게 아니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수송해야 돼요. 그죠? 막 꽁꽁 얼고 막 녹고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진열 잘 해놓고. 그리고 와서 다 주문하시면 뭐 망고, 체리 어쩌고 하면 참 입맛 다양하시네. 그러면서 현빈이 그때 휴가 나왔어. 딱 해서 딱 주면 맛있잖아. 그죠? 이게 사실 공급망 관리라는 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마케터 입장에서는 저기 농부 아저씨부터 시작해서 이 담아주는 현빈까지 잘해야만 제대로 된 가치가 전달되는 겁니다. 어느 하나 삐끗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걸 나이키는 참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 공급망 전체를 잘 관리를 하죠. 그리고 세계 환경에 대한 앞에서도 환경 보셨죠. 그리고 스포츠가 자기의 근본이죠. 정하죠. 그래서 보세요. 수상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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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무지하게 받아요. 다 봤으면 이렇게도 받고요. 또 특히 이렇게도 봤고요. 재미난 하나가 이 환경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가죽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아마존의 그 열대 우림에서 자란 소가죽은 안 씁니다. 왜? 얘들 그 아마존 우림에서 키우면 그 열대 우림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죠? 나무 다 잘라요. 뭐. 그러니까 안 해요.
그래갖고 다른 데서 키웠다라는 인증서를 요구합니다. 그래야만 그거 쓰겠다. 완전 공정구역이죠. 그죠? 예? 하긴 얘네들도 한번 혼난 적이 있죠. 저개발 국가에 그 아이들을 착취했다고 막 비난받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다시는 안 할게. 그랬죠. 예. 그것도. 그리고 이게 바로 모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건 바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CSR의 얘기들입니다. 정말 나이키가 지금 훌륭한 기업으로 얘기되고 있는 건 나이키라고 하는 제품도 훌륭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나는 일들에서 정말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 있는 거죠. 다 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그죠? 이 CSR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항상 근본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저 CSR은 이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경쟁의 개념 자체가요. 제품의 품질로 경쟁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소비자들의 의식 자체가 넘어섰어요. 그걸. 그죠? 고급만 갖고 보질 않아요. 기업에 대한 판단 자체가 보세요. 환경 영향, 친환경, 사회적 평가 이게 다 점수에 들어간다니까요. 기업에 다 들어가요. 그런데 한 가지만 명확히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소비자들이 기업을 들여다볼 때 어떻게 들여다보느냐. 이 균형이론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균형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바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인지 일관성 이론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균형이론이에요. 이건 뭐냐면 바로 이 그 하이드란 양반이 얘기했는데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트라이앵글이 있대요. 삼각형이. 이게 다 평온할 때는 마음에 들지만 평온하지 않으면 갈등을 겪는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게 내가 있는데요. 나는 처음처럼을 좋아합니다. 예. 근데 민정이도 좋아해요. 알죠? 김민정, 아, 이민정인가요? 아, 이게 이쁜 탤런트 있잖아요. 그러면 난 처음처럼을 잘 먹고 아 두산에 있었으니까 그 민정이도 좋아하는데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빠 뭘 먹으라고요? 참이슬 먹어줘 이런단 말이에요. 어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갈등을 겪죠. 이게 갈등이 돼서 균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알았어 민정이 이쁘니까 처음처럼 안 먹을게 하던가. 근데 그럴 리는 없죠. 나도 그 두산에서 오래 있었는데. 그렇다고 내가 민정이 그런 소리 하면 미워.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갈등이에요. 갈등. 응? 그래서 야 그냥 술은 이렇게 하고 넌 좋아하고 이런 얘기 하기 없기 그러든가 이래야 되는데 참 이게 갈등이죠. 그래서 모델을 이렇게 써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이게 우리 드라마도 똑같잖아요.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여기 주인공이 있어요. 그죠? 주인공인데 주인공의 애인이 존재하고 여기 꼭 드라마에 엄마가 나오죠? 그러면 나 애인 사랑하고 우리 엄마인데 드라마에서는 꼭 뭐냐? 엄마가 애인 싫대. 야 석빈아 나 걔는 안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는 균형을 잡으려면 할 수 없다 순이야 너 떠나라. 근데 이건 나쁜 놈이죠. 사랑한다 할 때 언제고. 또 엄마 할 수 없어 나 걔하고 살 거야. 엄마 호적에서 빼. 이러면 정말 불효막심한 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거? 균형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둘이 그냥 뭐 어디 비행기 타고 가거나 비 오는 날 자동차 부르거나 그러죠. 최근에는 정말 드라마 작가들이 기가 막힌 걸 발견했어요. 이거 다 안 되니까 이 엄마가 위급한 상황에 우리 애인이 가서 도와줘. 그치? 꼭. 그래서 플러스 만들어서 해피엔딩을 끝내요. 이게 뭐냐면 균형이론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업의 이야기를 해보면 기업이 위기를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소비자가 있고요. 여기 기업이 있고요. 예를 들면 기업의 제품이 있다고 얘기해보죠. 다 플러스일 땐 문제가 없는데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이건 플러스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그 기업 나쁜 기업이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CSR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 소비자로 하여금 내 기업을 너무나 좋아하도록 단단한 플러스를 만듭니다. 절대 꺾이지 않는 플러스를 만들어요. 관계성이죠. 무지하게. 그래 놓으면 난 어떻게 생각하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제품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내가 사용을 잘못했나 보다.
하고 하던가, 아니면 정말 0.0001%의 불량 제품이 해필이면 나한테 왔나 보다 하고 기업을 용서해줘요. 이게 뭐냐면 균형이론이거든요. 이게 소비자들이 기업을 들여다보는 건데요. 거꾸로 얘기하면 기업은 고객과의 관계를 길게 단단하게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잘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돼요. 왜? 제품으로 승부할 때가 아니고요. 이제는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하죠. 이제는 PR이라고 하면 뭡니까? 홍보가 아니죠. Public Relations, 공중과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PR의 중요성은 바로 이것도 그 중에 하나죠. 그죠? 자기가 속한 공중과 소비자와 고객과 시민과 국민과 같이 하는 거죠. 네? 저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평소에 관계를 잘 맺어두면요. 다 용서받아요. 그죠? 예? 네? 다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직원 보세요. 우리 김 대리는 한번 탁 늦었더니, 저 새끼 어제 술 먹었지? 네, 그럴 줄 알았어. 어젯밤에 야근하고 왔는데도 그래요. 어젯밤에 술 먹고 늦게 왔는데. 뭐에 따라서 달라요? 평소에 어떤 관계를 잘 맺어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니까요. 기업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정말 잘하고 있죠. 그죠? 정말 잘하고 있고 훌륭하게 하고 있어요. 네. 자, 이런 얘기를 풀어가는 거죠. 기업은 가정의 사회의 정부의 중심에 있다는 개념을 꼭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가정에서 인력을 가져오죠. 월급을 주죠. 또 정부에 세금을 내고 인프라를 지원받죠. 사회에 좋은 제품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고 사회에서는 그 기업을 옹호해주죠. 어떻게 보면요. 기업 자체가 중심이 된다는 개념으로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다 잘 되고요. 그러니까 나쁜 기업은 여기와의 관계 엉망으로 하죠. 그죠? 인건비 착취하고, 그럼 잘못하는 거죠. 세금 포탈하고, 사회에 나쁜 제품 내놓고, 그럼 엉망인 기업이죠. 그죠? 이런 게 바로 역으로 얘기하면 이해할 수 있죠. 자, 아홉 번째 볼까요? 이건 너무 재밌어요. 나이키의 경영진은 전술을 언제 한다. 이거 보세요. 너무 재밌죠. 나이키의 회계 결과를 발표하는 3개월마다 이제 숨을 죽인답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닝 시즌 되면 어느 기업 발표할 때 그냥 주식 투자한 사람도 막 손이 떨리죠. 이게 똑같아요. 나이키를 놓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키는 이제 뭘 하느냐. 더 부자가 되는 방법이 이제 체험 마케팅으로 갑니다. 이 슈미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산업의 비즈니스가 테마파크 체험을 닮아간다. 체험 마케팅에 대한 책이 있고요. 그 셀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런 아티클로 한 거 있습니다. 아마 그 검색하면 금방 나올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미있는 게 많아요. 결국 이제는 고객들이 제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제품과 나와의 체험, 교감이라는 거죠. 그게 됐을 때 정말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어느 카드 회사인가요? 그 저기 저 토론토의 50m 꼭대기에서 밥 먹는 거 보셨죠? 그것도 체험 마케팅이에요. 그 VIP 고객들만 그 최고의 셰프가 50m 빡 올려놓고 그 위에서 식사 딱 먹이는 거예요. 영원히 못 잊는 거죠, 한번. 그죠? 네. 그런 경험들. 또는 코카콜라에서 그런 걸 했대요. 자판기에 라이브 밴딩 머신이라고 그래서 콜라 딱 누르는데 갑자기 손이 툭 튀어나오더니 콜라 딱 떠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웃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깜짝쇼를 한 번씩 하는 거죠. 그런 걸로 되게 재밌어하는. 그리고 이제 체험 마케팅은 나이키 타운이라고 해서 합니다. 그리고 또 마라톤 대회도 하고요. 그런데 재미난 게요. 이 연차 보고서를 냈는데 사실 이게 리먼 사태 이후에 다 좋지는 않았어요. 그죠? 다 좋지 않았는데 얘들이 뭐냐면 우리는 자신 있습니다. 왜냐? 제품이 흥미를 일으키고요. 관계가 좋고요. 또 브랜드의 통일성도 있고요. 경영력이 있고 또 직영소매소에서 이건 아까 내가 밸류체인 얘기했죠? 이 유통이나 또 나에게 공급하는 다 가족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조직 축소의 내용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멋진 회사 아니에요. 그죠? 이거 없이 한다는 거죠. 없이. 예. 나이키의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더 마음까지 부자스럽게 만들었다. 예, 보세요. 레이싱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데 예, 우리나라 나이키, 한국 나이키에서 하는 거죠. 미국에서도 하고요. 이게 지금 저 미국에 있는 나이키 타운입니다. 이건 이태원에 있는데 사진이 잘못 나왔네요. 이렇게 층마다 아주 대단해요.
그럼 골프든 러닝이든 자기가 다 체험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러닝하는 것도 자기 체형이나 모든 거 해서 얼만큼 뛰면 얼만큼 칼로리가 되고 얼만큼 매일 뛰어야 되고 이런 거 해주는 거예요. 골프도 스윙하면 폼 보고 교정해주고 막 해주고 다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저희 가서 한번 해보고 나면 뿌듯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애플도 똑같잖아요. 그죠? 애플샵에 가면 뭐 엄청나잖아요. 모든 걸 다 체험해 볼 수 있고 재미있게 해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 심지어는 이 체험 마케팅 하는 분들은 그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 프로그램, 테레비 프로그램 중에 성공한 것이 슈스케, 또 뭐 위탄, 또 뭐 나가수. 이게 왜냐? 체험 마케팅, 체험을 시켰기 때문에 고객들을 같이. 그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하여튼. 자, 그러나 열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가장 멋진 광고 활동이 있답니다. 광고 활동이래요. 자, 에이즈 퇴치하기 위해서 빨간 신발끈을 팝니다. Raise up, save lives. 그래서. 그래서 빨간 신발끈을 묶고 이 묶는 자체가 에이즈 퇴치하는 그 아프리카의 HIV 이런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왜 그 암스트롱 있죠? 왜 자전거 선수 예, 암 걸렸는데 또 우승한 그 선수하고 같이 해가지고 강하게 살자 해서 팔찌만 7천만 개를 팔았답니다. 예, 이런 운동들. 또 그 애들 그 소아병원이 있는데 그게 있는 환자 애들한테 직접 신발 디자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팔아요. 그래서 그 수익금은 전부 병원에다 줘요. 이게 6년간 200만 달러를 여기다 기부했대요. 또 소녀효과라고 해서 그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애들이 그 임신이 많아요. 막 그 성폭력도 많고. 그래가지고 일을 못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애가 임신 안 하고 그런 일 없이 일을 했다면 얼마나 큰 상처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게 성폭력. 그래서 소녀효과에 대한 논문도 발표하고 그런 걸 위해서도 애를 씁니다. 결국 나이키는 세상의 임자 논리라는 이바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죠. 이게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저는. 그래서 일부는 신제품을 광고할 때마다 나이키는 뻔뻔하다 싶을 때 노골적으로 대담한 행동을 하는데 선행을 베풀고 이 사실을 알릴 때 나이키는 최대한 정중하게 손치는 모습을 보인다. 원색적인 자유 광고 없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자기네가 좋은 일 한 거는 절대 대중매체를 통해서 광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홈페이지에 우리가 기부한 일 이렇게는 다 들어가 있지만 그럼 생각나시죠?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은 이만큼 쥐꼬리만큼 좋은 일하고 광고비로 더 많이 쓰는 난 그거 볼 때마다 솔직히 화가 나요. 이걸 보니까 정말 나이키는 이거 없이도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있구나. 역시 좋은 기업이에요. 위대한 기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광고비를 더 많이 해주면 되잖아요. 그걸 광고에 이용하기 위해서 좋은 일 하나? 그런 오해를 살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은 안 했다는 거예요.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나이키의 위대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세요. 진짜 좋은 광고는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최고의 인기 있는 친구죠? 우린 잘 안 보니까 모르죠? 예, 하도 조단에. 그 다음에 요새는 코비가 최고예요. 그래서 줌 코비라는 신발이 지금 5탄째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스포츠의 중심이 있는 한 대표는 스타의 계열로 끊임없이 이어가는 거죠. 그래야 나이키는 무엇인가 해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예, 과연 질문을 던져보죠. 지속 가능할까? 근데 얘기해. Just do it 하면 계속 나갈 거야. Just do it 하면. 그래서 이 마크 파커가 지금 사장인데요. 이런 얘기예요. 나이키가 살아남은 이유는 스포츠에 대한 열정, 선수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행운 아니랍니다. 이 빨간 글자래요.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공통된 신념, 우리 모두가 더욱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결국 나이키를 성공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내가 스토리 1에서 암시를 잠깐 드렸죠. 나이키가 뭘 파느냐고요? 나이키가 파는 건 운동화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발견한 건 뭐냐면 이것이요. 그래서 Just Do It은 정말 불멸의 위대한 유산이 된 거죠. 왜? 스포츠에서 누구나 할 수 없는 이야기, 그러나 누구나 해야 되는 이야기를 이거 풀어내고요. 지금 더욱 나아질 수 있어. 무엇이든지 경기력도 그렇지만 생활도 그렇고 전 세계가 환경적으로 생활의 질도 뭐든지 다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나이키가 가진 최고의 신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 책에 담겨진 것 같아요. 이분이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조금 해석을 해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